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. 자,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. 미코바이오메드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아,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매출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과연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미코바이오메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또 코로나가 좀 물러가나 싶었더니 이제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직은 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 뭐 확진이 퍼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시장은 바로 또 반응을 했는데요. 미코바이오메드 두 분 다 일단은 더 가긴 힘들다라고 보시네요.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줄까요? 임순재 대표님. 네, 일단 뭐 그 미코바이오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체외 진단 장비, 그다음에 진단 키트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진단 키트를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16년도에 일단 그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 이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이제 상용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기존에 뭐 이런 원숭이 두창 말고도 뭐 과거에 이제 브라질의 이제 자카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의 뭐 댕기열 바이러스 뭐 이런 그 어떻게 풍토병 관련돼서 뭐 진단 키트나 그런 이제 장비를 같이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두창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어저께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게 그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.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뭐 상당히 지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 심리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일단 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뭐 밀접 접촉자여야만 이제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뭐 공기 접촉에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조금 더 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치사율이 3에서 8%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걸리면 상당하게 좀 위험하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 더 불안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다라는 게 뒤집어 얘기라면 그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하는 거니까요.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이 과연 얼마나 확산될지에 따라서 미코바이오밴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뭐 두창 자체가 확산이 좀 더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진단 키트의 수요도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이런 두창 관련된 그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도 일단 크게 기대해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데코비리 마트라는 그런 이제 그 치료제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두창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진단을 한다라고 해도 뭐 그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저께 이제 상가를 기록을 해서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 땐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.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좀 의문부를 그려주셨고요. 자, 김민수 대표님은 뭐 이거 이미 선반영됐다,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앞서 대표님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. 그냥 패턴만 보게 되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안 될 것 같고요. 특히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대한 열망이 크던 흐름을 이제 반영을 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어떻게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진단 키트와 함께 정부가 요청하게 되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확산되고 확산됐었을 때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를 좀 더 시장이 주목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. 그 밖에 이 회사는 또 해외 쪽에서도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뭐 브라질 파트너와 또
이제 약간 열대성 관련된 진단키트 쪽에서 네.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관련된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러고 있고 거기서 또 동남아시아까지 공략하는 상황들이고요. 미국에도 진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임상시험 위탁기관을 확보해서 FDA 인허가까지 맞추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즉 시험 위탁기관 관련된 쪽의 업무도 해보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이게 지금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성과가 나서 뭐 회사를 끌어가는 정도가 아직은 아니고요. 작년에 적자였습니다. 그리고 적자 폭이 네. 좀 더 늘었습니다. 그런데 시총이 지금 3,300억까지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된 종목 정도로 네.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.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나오면서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이게 과연 길게 갈 수 있을 것인가? 이 기업의 실제 실적이라든지 상태를 보면 지금의 주가는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미코바이오메드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